인터넷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어서 승자는 발표하겠습니다. 16강이 걸려있거든요. 오늘 김기훈 선수의 그 전략을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올라온 김정우 선수와 그 드랍을 막아내고 그 이후에 역드랍으로 승인되는 김정우 선수의 대결이에요. 예, 두 선수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커졌어 얼굴이. 1차전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올라가야 돼. 그 의무가 있는 유영진이 10창을 먹은 이유를 알겠어요. 요 새끼 와꾸가 좀 되네. 맞지 얘들아. 와꾸 좀 잘생겼네. 일단 와꾸에서는 내가 좀 발렸다. 와꾸 차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가짐 단단히 먹는 이런 그 표정일 것 같고요. 여기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바로 시리즈에서 가장 먼저 24강을 돌파하고 16강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김정훈 선수와 유영진 선수의 대결이죠. 유영진 선수 오늘 매 잡는 날로 만들어야 되나요? 됩니다. 자칫 잘못하였다가 매 맞는 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10랩에 대해 얼마나 더 많은 준비를 하고 2드 5업을 가지고 나왔는지가 중요한 그런 한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사이에 경기도 비끝났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 16강으로 가는 승전한 대결에 시작했습니다. 자, 저태 좀 완벽한 해설 들어갑니다. 또 태란전을 가장 잘하는 아프리카 BJ 저부 유저로서 오지게 해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강으로 가는 승자전 대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저그진역 김정우 선수죠. 올해 1경기 김기훈 선수 완벽하게 막아내면서 승을 따냈습니다. 이에 맞서는 태어난 유영진 선수, 까다로울 수 있는 박성균 선수를 끌어내면서 이 자리에 올라왔죠. 두 선수의 승자전 매치입니다. 크로싱필드에서 경기의 문이 열렸어요. 네, 크로싱필드에서 김정우 선수가 9월달에 전적을 보니까 테란전을 7경기 했고 5승 2패 71% 정도 되는 이런 승률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정상을 향해 우직하게 날아 올라라. 최고의 그 경험을 그 여러 차례 한 김정우 선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정우 선수가 다시 한번 이번 ASL 시즌4에서 네. 최고의 자리, 최정상 자리에 올라가면 6천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언제나 이제 자신감은 있었습니다만 상대방의 멋진 플레이에 그 김정우 선수가 당황하면서 좀 빠르게 탈락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네. 네. 래피드 해설위원이에요. 네, 어제도 잡혔죠. 네. 프로 직관도. 그렇습니다. 1, 2, 3시즌 모두 좀 무력했었죠. 너무 무력한 패배를 맛봤던 그 김정우 선수라서 이번 시즌은 어떤 준비를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두 선수 골드러시에서의 그 맵이 봐봐 구도론 정찰한다 그랬죠. 존나 안전하게 내가 말했잖아. 정우는 무조건 구서치야.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이제 본진 주변을 네 상대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 구서치 말했잖아. 구서치 간다고 존나 안전하게 할 거라고. 우린 네. 안 동해. 근데 유영진이 여기서 생각을 해야지. 땡더블 해야 돼. 뒷마당 땡더블. 그렇습니다. 분명히 김정우는 안전하게 구서치 하면서 하는 거 알고 있어. 절대 선포를 안 해. 앞마당과 그 다음에 이제 유영진 땡더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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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땡이다. 힘있게 전진을 해가면서 뒷마당 땡더블.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 비빌 수 있어요. 그나마. 굉장히 까다롭다. 빈도 잘 짜왔네. 했었던 것 같은데. 네, 드론 정찰 들어가서 네. 봅니다. 드론 정찰로 상대방도 이제 과감하게 확장을 했다라는 사실을 네.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앞마당 그렇죠. 쪽에서는 커맨 센터가 없었고, 네, 그러니까 뒷마당 쪽까지 확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뒷마당 네. 보급 견제까지. 네. 상대방의 의도를 정찰 통해서 좀 알아차는 김정우 선수거든요. 네. 절반 정도 체력 좀 빼놨어요. 자원 손해가 있었던 만큼 괴롭힐 거 괴롭게 주고 드론 주기 더 확충. 하면서 코니풀 네. 네. 좋죠. 뭐 물량형의 어떤 그 맵이기 때문에 야 이거 뭐 건물을 끼고 예 왔다 갔다 쫓아오지 못하게 예 커맨 센터를 끼고 예, 좌우로 움직이면서 상대방이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었었어요. 한번 좀 발사를 해보려고 한데 야 오 이거 잡히면 안 되죠. 잡히면 손해예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오 이제 급 빠진 이유. 네. 자, 이 맵이 왜 저그가 좋냐 그러냐면 원래 저그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가는 빌드야. 그러니까 커맨드 세 개를 지는 거랑 똑같아. 근데 뒷마당 존나 안전해. 앞마당에 성금 박으면 뒷마당 드랍쉽이 떨어지지 않아 이상 못 죽여요. 그러니까 한 개 멀지는 공짜로 돌아가는 거야. 쓰리가스 공짜예요. 원래 쓰리가스 먹으려 어떻게 해서 4배로 5배로 해서 마린 존나 막 무탈로 막아야 되고 그래야지 가져갈 수 있는 빌드였잖아. 그냥 꽁이야.
그러니까 저가 유리해. 그걸 레벨을 못 가는 이유. 여기는 시그탱크를 박으면서 터렛을 박아야 돼. 터렛을 박을 위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N스케일을 가요, 테란들은. 그래서 저가 존나 할 만한 맵이야. 이런 머리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 다른 맵에 비해서는 두 번째 캐스트를 그래서 거의 다 N스케일 가요. 예, 좀 고생하지 않은. 왜냐하면 여기서는 벌주가 연무가면 끝나. 터렛이 안 바뀌기 때문에 센터에. 아, 적으로선 웬만한 건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네, 쓰리가스에서 이제 레어테크의 병력을 다소 활용을 해서 테란을 못 나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포커스 지역을 가져간 상태에서 하이브로 연결되는 그림까지만. 자, 저분은 그냥 무난하게 운영 가능해요. 하면서 테란을 계속 이제. 이형진도 내가 볼 때 오바라 갈 것 같습니다. 오바라. 그런 어떤 그 경기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네명 올라간 거면 선앤배 오바라인 오바라. 근데 유영진도 존나 젠드에 뭐라면 원래 이렇게 되면 빌드 자체가 벙커를 박아야 돼요. 근데 벙커 박을 돈도 유영진은 배럭이나 좀 더 빠르게 엠벨 짓는데 투자를 했어. 유영진. 그나마 저우가 3의 처리를 군역에 치면서 이득 본 거를 유영진이 많이 따라갔어요. 빌드라 테크 올리고 있어요. 안쪽에다가 지었죠, 그것도. 네. 캔을 사용하기엔 지금은 애매한 위치가 됩니다. 수쪽에 좀 올렸고 정찰 병력 끊었습니다. 유영진 이런 빌드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 예전에 진용수가 했던 빌드. 3바라 4바라 간다. 팩토리 존나 빠르잖아. 싸베 싸베 안 뽑고 한방 러시. 마음의 탱크로 뚫기. 직접 보지 못. 그런 거 아니면 후방 가면 진짜 답 없어요 여기는. 김정호. 예. 상대가 진용수가 많이 했던 타이밍 러시. 빨라서 올린 아 좀 수비형으로 뽑. 그 짓고 있는 그러니까 4배로 올라가는 4배로 히드라덴크덴도 아니고 말이죠. 네. 예, 지금은 굉장히 일찍 그 레어가 완성되는 시기에 지금 맞춰서 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는 뒷마당을 왜 테란 뒷마당 가져갔냐면 앞마당보다 뒷마당이 무탈 맞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뒷마당 보면 예전에 미네랄 뒤에서 짤쳤잖아요.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뒤에 그냥 육군형에 예. 붙어 있어. 그래서 테란이 아웃이 걸리면 좋아. 뒷마당 가져가니까. 럭커로 잡아먹으면서 뭔가 아,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그림도 만들어줄 수 있어. 육군형만 막아 무탈이 못 움직여요. 예. 그러면서 이 빠른 드랍까지. 터렌 네 개 막을 거 두 개만 막으면 돼요.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메가 나간다는 가정하에. 배럭스 좀 늘렸고. 여기는 예. 히드라가 이제 나와요. 오버로드가 슬금. 근데 선로커 빌드 김정우 하고 있는지 머리 숫자가 어느 정도 이거 3mm 3mm 드랍 오버 지금 11지 하고 있어요. 저거는 뭐냐? 네. 이거 3mm 드랍일 수 있어. 3mm 드랍. 병력자 내고 있고 3cm 드랍. 맞다. 3cm 드랍인 것 같아요. 선수가 보여줬던 것처럼 4배럭 테크죠. 네. 5배럭을 하고 난 이후에 다수의 그 머린을 통해서 압박을 할 만한 그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네. 때문에 두 가지야.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예 센서로 잡으면서 저기 테란 입구 쪽을 막아두는 거. 뭐 그런 부분들까지 막아두거나 드랍 둘 중에 하나예요. 김종우 생각. 머린의 위치가 오버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상대 드랍 아니야. 지금 그거예요. 지금은 앞마당 쪽에 이제 그 앞마당 쪽에 이렇게 저글리 들어가는 게 헤이크야. 예, 저글링으로 시간 한번 끌고 시간 끈 다음에 입구에다 럭커 박아도 못 내려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끌었는데요. 예. 지금 네 개가 들어갔기 때문에 뒷마당 쪽으로 뛰어간다고 가져. 아, 근데 유영진 바로 나온다. 센스 좋다. 그렇지. 여기 막으면 모르지. 지금 김종우 좆땡겨 보라면 여기 안 막히면 좆대요. 더 끌어주죠. 예. 한번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어, 이거 사복기 빌드. 언덕 안 보여. 씨 안 보여. 씨 안 보여. 자, 스타블로커까지도 지금 고려해야 되고요. 그렇죠.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유영진. 이대로 그대로 올라가면은 스타블로커 불명. 와! 자, 투어야죠. 와, 근데 잘 살아, 존나 잘 살았다. 더 이제 그 이러면 입구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럭커 숫자가 어느 정도 지금은 생산이 되어 있다가 와, 야, 근데 존나 잘 살았다. 이거 다 죽은 거 아니었네. 위주의 어떤 그 병력이기 때문에 이 병력으로 압박을 해가면서 좁은 길목에 와, 요즘 공수로 좋아요 지금. 아, 뭔가 하이브테크를 완성시키겠다. 저거 무리했어요. 어, 저거 무리합니다. 어? 와, 공수로 뭐야? 네. 럭커 전진 배치. 지금 주력 병력들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이 병력들 이거 무조건 뚫어야 돼요. 유현진 지금 뚫어야 됩니다. 네. 이거 그냥 뚫어야 돼. 앞으로 뚫어야 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벚꽃까지 건설을 해야 뚫는다. 유현진 뚫는다. 뚫는 판다. 그렇게 의미 있는 공격을 할 수 있을 만한 병력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근데 3개 3개 앞뒤로 지금 싸먹겠다는 아, 성격. 와! 지리 초작들이 와, 도수 정글링으로 바깥쪽 병력의 합류를 계속 늦췄죠. 그렇죠. 네. 지금 머린 메리 꽤 잡았습니다. 네. 빠른 러커를 활용을 해서 와 저글린 센스 치렸다니 와 밑에 거 저글린 때문에 못 올라왔어. 아, 저 러커가 버로우가 되어 있는 장소 야 저기 정말 장이 뭐라면 러커는 위쪽만 어택당 찍었고 밑에는 시간 벌게 저글링이 쳤어요.
일찌감치 지금은 눌러놓은 상황. 한 방에 물쪽 마린이 다 죽었어. 예, 한 번만 눌렀던 주력의 가스를 모두 사용을 해주고 바로 퀸즈네스트에서 예, 하이브까지 지금 올린 그런 상태인데 세란의 주력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입구만큼은 다 먹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머리 이제 포베럭스에서요 병력 타이밍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이 러커에 다 말렸어요. 네. 아, 왜 컨트롤을 왜 그냥 어쨌든 죽지 뭐하냐? 죽지도 않았습니다. 네, HP가 골고루 지금 빠져있는데 죽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디파일러 체제까지 갖출 준비를 하고 있고 예. 네, 2차 저지선에 러커가 좀 기다리고 있죠. 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 테란이 지금 테란이 아, 1점수 안 하는 게 나은데 네, 체력이 빠져있는 러커를 빠르게 제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암바람 쪽을 확보를 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또 러커에게 시간 끌리고 또 그 와중에 닥쳐 들어오는 어떤 그 저글링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예 저그가 저게 암바랑을 도착할 때쯤 디팔러가 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러커에 조금 손해를 좀 덜 봤으면은 뭐 드랍식을 활용을 해서라도 상대방의 본진 안쪽을 흔들고 예 그리고 나서 자신은 병력을 모아서 슬금슬금 와 살갖고 도통한다 와 기다리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캐슬이 안 나온 상태인데 안 나왔어요. 저글링도 지금은 바람잡이용으로 지금 저글링도 예.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인데 초토화 예 여기서 와 정말 존나 잘한다. 10번 직전에 긁혔습니다. 분명히 몇 초 차이였어요. 한번 불친 상황에 들어가서 이 병력 끌어가서 들어가죠. 하이브의 하이브 병력도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그냥 전투력으로 상대방의 한반 병력을 괴멸시키고 네. 있어요. 전술로 지지! 완벽한 전술적인 움직임. 빠른 덕후를 통해서 유영진 전수의 모든 병력들을 제거하고 신기를 잡았습니다. 16강에 올라가는 김정호! 야, 발톱 날카롭게 살아있네요. 상대방을 네, 무너뜨린 군치가 정말 일품이다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공격들이 연속해서 나왔고 지난 시즌 그 여지껏 ASL 안에서 보여주지 않았었던 이런 모습들을 이번 시즌에는 보여주면서 확실히 좋은 경기 결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몰아치는 그 공격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의 병력을 전부 다 제거했죠. 날카로운 모습으로 16강 진출을 이뤄낸 김정호 선수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저그 김정호 선수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김정우 선수. 아, 감사합니다. 네, 2승 0패 최고의 성적으로 16강에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 기쁘시죠? 아, 네. 일단은 죽음의 조에서 이렇게 1등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요. 일단 열심히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있는데 방금 유영진 선수와의 대결에서 유영진 선수와의 대결에서 그 정찰에 성공을 했잖아요. 드론으로. 네. 그래서 패기 있는 빌드까지 보셨어요. 근데 왜 노스코 사내지 않으셨는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그걸 좀 고민했는데 저글링 좀 더 빨리 뽑아서 이제 제가 럴커 하는 거를 의도를 안 보여주기 위해서 정찰을 먼저 끊는 게 우선이라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스포닝을 먼저 네. 의도하고. 네. 네. 예,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네. 그런 부분을 물어봐 주셨네요. 네. 거의 뭐 준비했던 뭐 테크 속도에 맞춰서 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확실히 달랐습니다. 지난 시즌 1, 2, 3는 뭔가 좀 안 됐죠? 예, 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분석해 보니까 아직 뭐 지난 시즌들 돌아보면은 16강을 못 넘었거든요. 예. 아직까지 이번 시즌도 아직 불안하긴 마찬가지고 그냥 이윤호는 그냥 제가 더 못했던 것 같고요. 그냥 좀 잘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인지 오늘은 아주 완벽한 모습만 보여줬는데 첫 번째 경기에서 뭐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은 했겠습니다만 초반에 그 정찰을 갔을 때 상대방의 그 의도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었나요? 첫 경기요? 예, 프로토스와의 경기요. 일단은 계속 약한 척 하더라고요, 대기실에서. 예. 근데 오버로드로 정찰하고서. 좀 이상했죠? 예, 네. 이 자식이 방심하게 만들고 준비해왔구나. 예.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뭐, 운 좋게 이겼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도 정말 좋았던 것이 아주 극소수의 그 저글링으로 이 경기를 잡은 거나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쑥 파고들면서 병력들 뒤로 빠지게 만들어 놓고 언덕이 쪽에서 딱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어떻게 생각했나요? 그 스탑러커 예, 준비를 하면서 여기서 그냥 대박이 터질까 말까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대박 터지길 바라는 그러면서 약간 각을 좀 오래 되던데요. 사실 중간에
풀면은 다 이제 네. 다 전멸시킬 수 있었는데 좀 너무 지나갔어요. 너무 약간 힘을 좀 부린 것 같았는데요. 아까 풀려고 손을 올라가 있었는데 이게 차마 안 눌러지더라고요. 네? 이게 네. 욕심을 너무 부렸어요. 네, 도전적인 잭팟을 네. 네, 꿈꿨던 김정우 선수. 그래도 아주 완벽한 그 경기력을 보여줬던 김정우 선수였습니다. 네, 이제 16강전에서 붙고 싶다고 생각되는 선수가 혹시 있나요? 이영우 가자. 아직 이르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냥 잘 모르겠어요. 아직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네. 오늘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그 점에 대해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좀 부진한 데다가 좀 이제 손목 통증 때문에 좀 잘 못해서 불안했는데 그래도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이긴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정우 선수.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C조의 첫 번째 승자인 김정우 선수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휴식 후에 패자전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와, 박성준이 패자전이라니. 아, 여러분 좀 부들부들해.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부들부들해. 김정우 선수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아. 부들부들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번에 대한 그 대비는 많이 한 만큼 자 이번 경기만큼은 좀 훌륭한 그런 경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잘했다. 이승영패 독자같은 플레이. 김기훈 선수는 택시비 아끼자. 지금 가면 버스 안 끊긴다. 본영의 테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시원하게 센터게임 까자. 거기다가 이제 최종전에는 이전 경기에서 패배를 했던 유영진 선수는 있기 때문에 김균 선수 입장에서는 패자전과 최종전에서 프로토스만 잡아내면은 16강 진출까지 가능한 상황이에요. 예, 김정우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이제 박성균과 그다음에 이후에 남아있는 유영진 선수에게 본인의 화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나온 만큼 그 시나리오로 될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독사 같은 플레이를 박성균 선수 보여주면서 프로토스 김균 선수 잡아내고 최종전 올라가면서 리벤지 매치 펼칠 수 있을지 경기 좀 끝났으면 패자전 대결의 시작. 가겠습니다. Fight. KT Giga Internet. ASL Season 4. 패자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테란 박성균 선수 중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태태전을 패배하면서 패전 내려왔고요. 프로토스는 김기훈 선수, 김정우 선수와의 대결에서 패배하면서 패자전에서 경기를 이어나갑니다. 박성균과 김기훈 선수의 맞대결이고 김기훈 선수는 저그전에 대한 자신감보다 예, 테란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림은... 이거 박성균이 질 수 있다. 왜냐? 크로싱 필드 같은 경우에는 맵 자체가 2인용 맵이에요. 2인용 맵. 2인용 맵에서는 특히나 변수가 존나 많이 나와. 4인용에 비해서. 점을 잘 노리는 선수고. 나는 기훈이가 이길 수 있다 생각을 해. 선수죠? 예. 하지만 그 이전 경기에서는 그 노렸던 부분들이 전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서 패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4인용이 위치가 탈론하기 힘든데. 얼마나 그 2인용 맵이 존나 어이없게도 변수가 많이 나와. 뭔가 아마 상대적으로 클래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선수라던가 이렇게 본선 무대에 자주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필살기를 쓸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박성민 선수는 고려를 해서 네. 좀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에서 테란과 프로토스의 대결. 제 말은 뭐 틀렸습니까? 네. 연습 경기 틀렸으면 틀렸다 말해보세요. 온라인상에서의 성적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네요. 이 박성균 선수가 네. 크로싱 필드 안에서 프로토스를 상대를 했을 때 말이죠. 그렇죠. 지금 니들 대통령님한테 태도가 뭐냐? 부담감이 없다. 이건 태도 하지 마라. 그렇죠. 예,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시고. 첫 때려보세요. 네. 하방이 지는 게 감사합니다. 예, 뭐 방송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 그렇죠. 네. 뭔가 군입대를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 군입대를 하지 못했었고 예선을 통과를 하면서 20상에 다시 한번 또 동참하게 된 이런 그 기회를 얻은 만큼 예. 그 기회를 승리로 살릴 수 있을지 예. 자 생생하게 가네요. 네. 자 생과 생이죠. 네. 적당히 앞마당 부분 쪽만 확인을 해주면서 예, 빠졌던 SC구였고요. 네. 뭐 주어진 거 일단은 먹고 출발하자라고 서로 간에 약속한 듯한 이런 움직임입니다.
쓰러진 확장을 가져가는 움직임. 네. 프로브가 들어와서 확실한 정찰 좀 해줬고요. 박성균 선수의 정찰 병력도 지금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들 해설분들 말 안 해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박성균이 땡더블을 하느냐.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말했죠. 뭐 배짱 있게 상대방의 빌드도 이 맵은 인용 맵이기 때문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배짱 있게 지금은 여기서는 뒷마당이 있기 때문에 일꾼 위주로 뒷마당 위주로 가려면 입구가 언덕 올라오서 입구가 있기 때문에 김준서는 집벽에 노리면서 네. 미리 빌드를 가져가는 자체가 일꾼 하나 지금 빼가면서 붙이고 있습니다. 해야 돼요. 신경전 계속 오가죠. 오 돌려주고 다시 한번 꺾고 찾고 와 집착이 집착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쨌든 파일럿 서치였거든요. 네. 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갔던 그 정찰이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뭔가 뜯어낼 제가 거면,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런 움직임이었다고. 이 맵 자체는 네. 박성균 선수 현역 시절 때 나올 때까지 최대한 지금은 정찰도 그 맵이랑 똑같아요. 얘들아 기억하냐? 같습니다. 이거 약간 리마서 버전으로 나왔잖아. 네. 맵이 그 어디야? 아, 시작부터 신? 하나씩은 먹고 어디야? 시작을 하고 있고 앞마당을 단장의 능성 아, 그거랑 똑같아요. 근데 아, 중요한 거는 뒷마당이 있다. 아, 그냥 그거 하나만 달라. 양쪽 다 노릴 순 있고 이 맵에서는 테란 내 토스면 테란이 존나 승률이 좋았어. 네. 거의 세 판하면 두 판은 테란이 있을 정도로 테란이 좋았어요. 더 늘리고 있죠? 그래서 토스가 여기서 빌드를 뭘 많이 하냐면 캐리어를 많이 갑니다. 캐리어 김기훈 선수고요. 캐리어를 많이 가요. 위치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테란이 내려올 수 있는 그 막을 수 있는 시간대가 너무 좁아. 입구도 센터가 너무 좁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캐리어를 많이 갔어요. 게이트인지 아니면 게이트를 더 늘렸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었다고 보고요. 네. 자 여기는 머린색이 예. 그러면서 150 이상 모였던 그 게이트를 테크로 올리는지 사업을 하는지 우물을 지금 네. 파악을 했고요. 우선 코어 돌아가는 것까지 보고 잡혔습니다. 코어는 계속 돌아가고요. 추가 캐스트 스위치 준비하고 있어요. 예. 빠른 확장보다는 아, 가스를 선택을 했는데 자, 캐리어도 자주 나오는 그런 맵이거든요. 토게이트 코어는 돌아가고 드라군 하나 아래쪽으로 내려보냈고요. 와, 야, 잠시만. 박성류, 선 아카데미는 저거 존나 무시하는 거야. 존나 안전빵이야. 앉지마야, 앉지마. 만한 그런 공간을 하나하나씩 찾아보고 있는 박성균 선수입니다. 네. 저거 지금 존나 안진마 빌드예요. 이제 의심은 계속 해야겠죠. 아카데미 빨리 간다는 게 빌드를 보면서 존나 안전하게 가져가는 빌드예요. 떠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배제하지 않고 조심하겠다라는 생각은 나쁘지 않습니다. 확실히 24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날카로운 빌드들이 나오기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그 방법을 쓰든지 간에 모두 다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예. 밀분들이 막 계속해서 정찰에 동원되고 있죠. 그렇죠. 네. 평소 자주 안 나오는 모습인데 말이죠. 네. 네. 상대방이 그 움직임을 와 캐리어 말했죠. 여기 무조건 캐리어 간다고. 여기는 테란이 라인 긋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조건 캐리어 가야 돼. 먹은 상태에서 캐리어를 뽑는 경우도 있는데 존나 빠른 캐리어입니다. 뒷마당 하나만 먹은 상태에서 네, 태클을 진행하면서 네. 네, 진행하면서 지금 앞마당이죠. 그렇죠. 스타게이트까지 올라가고 네. 최대한 들키지 않기 위해서 안쪽에다가 여기다가, 네, 캐리어 준비를 캐리어를 포스타게이트 하나죠. 아래쪽까지는 이제 받고 플랫피콘까지 가면서 캐리어 차자를 구축합니다. 네. 김기훈 선수요. 앞마당 먹고 있고 네. 또 앞마당에도 스캔을 예. 또 찍어봤습니다. 완성된 그 스캔 두 개를 앞마당과 본진에만 사용을 했거든요. 네. 싸울 마음이 없네요. 뭐 지금은 예. 예 먹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캐리어가 일단은 나오고 그리고 캐리어를 제압할 만한 어떤 그 유닛이 나와야 이제 싸울 거이기 때문에 네. 네. 뒷마당 쪽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연습하면서 많이 당해봤을 거예요. 아, 캐리어를 활용해줬던 그런 프로토스 상대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네. 것은 아, 좀 생각을 해왔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 너 만약에 박성윤이 그렇죠? 4패 타이밍을 주셨으면 바로 끝났습니다. 네, 그나마 김윤이 알만한 게 박성윤이 트리플을 가져갔기 때문에 이거 그나마 김윤이 알만해요. 근데 만약에 김기훈이 아니 박성윤이 스캔 들어가서 캐리어 이거 빨리 알았다면 이거 지금 탱크 모아가지고 한번 앞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상대방의 체제를 확인을 하고 네. 업그레이드도 미리 눌러놓은 상태에서 앞마당을 먹고 이제 공격 병력을
지금은 뽑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도 이제 드랍십 예. 대비해가면서 안정적으로 예. 앞마당까지 먹고 돌리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죠. 모든 건 다 그냥 버려버렸거든요. 네. 옵정어 뭐 이런 거 버려버렸습니다. 네. 예. 예. 그냥 스타게이트 빨리 올려나간 그렇죠. 상태에서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앞마당까지 빨리 가져가는 형태로 그렇죠. 극단적으로 빠르게 캐리어를 모으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패스 캐리어를 준비됐고 네. 자, 스타게이트 불 들어왔습니다. 변력 생산하고 있어요. 드라군 5기 이하로 뽑으면서 앞마당 바로 먹고 그 다음에 스타게이트를 부지런히 올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캐리어로 지금은 이 맵에서 승기를 좀 잡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캐리어가 일단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저 테란의 뒷마당 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뒷마당 쪽에 데미지를 주고 예 그것을 바탕으로 아래쪽에 지어져 있는 건물을 야금야금 갈가먹으면서 전진이 또 가능하거든요. 스캔을 뿌려봤는데 드라군 한 마리만 살아있어요 저기 예. 네. 이게 지금 왜 존나 빠르냐면 예. 토스는 오점을 로보티스 예. 안 가고 캐리어를 먼저 갔어요 네. 이건 뭐냐 박소민이 이걸 알았다면 원스타에서 네. 클로킨레이스 꼽아도 끝나 클로킨레이스 그 로보티스를 안 가져가고 두 쌍을 존나 빨리 죽고 존나 초패스트 캐리어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로보티스가 없는 거 아니면 마인도 지금 드라운드 못 나가요 마인 박히면 상대방의 그 의도를 캐리어로 그냥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막히면 끝나. 추가 생산이 진행 중이에요. 캐리어는 운영하면서 멀티 먹으면서 운영이 가능한데 이건 운영이 아니야. 올인이야 이거. 상대가 대처하기 이전에 예, 두기가 바로 지금은 상대방 뒷마당 쪽 그 물 있는 대로 날아가고 있죠. 뭐 운영 안 됩니다. 여기서부터 괴롭히기 시작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기에서 예. 괴롭히기 시작을 하면은 캐리어에 대응을 하느라 본진한 쪽에서 대응하느라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는 없고 그 예. 와중에 다른 곳 확장 기지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대처가 늦어질 수밖에는 없거든요. 예, 와 네. 그러면서 추가 확장까지. 네. 예, 또 이적 같은 경우에는 지상으로 골리앗들이 걸어와서 격추시키기에는 캐리어 업그레이드 안 됐죠. 너무나도 먼 지역이라서. 캐리어라던가 전진 로보틱스를 통해서 괴롭히기 좋은 구간입니다. 예, 공유력이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캐리어 숫자가 좀 많지는 않습니다. 네. 도기시에 계속 추가되고 있어요. 근데 캐리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더라도 상대방의 병력 조합이라든가 병력 배치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단은 본진 한쪽을 툭 건드려놨기 때문에 본진 위주로 소비하기 위해서 방어타워라든가 혹은 골리앗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이제 캐리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골리앗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면서 뭔가 자신도 자원을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있는 병력을 가지고 상대방의 추가 멀티 지역 쪽을 체크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네. 인터셉터 업그레이드 끝났고 추가로 2기가 더 합류하죠. 네. 드래곤 위주로 병력 생산. 병력 자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모든 것들이 좀 과감한 판단이거든요. 네. 6시 왼쪽에 있는 그 추가 확장도 굉장히 빠른 편이고 말이죠. 네. 골리앗 비중을 좀 높이고 있죠. 추가로 코드 생산하고 있는 박성균 선수고 현재 캐리어 4기 모였습니다. 네. 그 이후에 추가 게이트 5게이트 확보. 예, 캐리어 모아가면서 드라군도 생산을 해서 상대방의 골리앗들이 쫓아올 때 드라군으로 제거를 하고 예, 드라군과 캐리어 조합으로 일단 멀티도 지키고 멀티도 견제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이런 조합을 이 맵에선 쓰기 좋기 때문에 쓰기 좋은 캐리어를 쓰기 좋은 맵에서 캐리어를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박성균 선수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이런 결과는 아닐 거예요. 예. 자, 진출 그 시기 정하는 것이 참 애매하겠죠? 네. 자, 저 7시 쪽 그 확장도 굉장히 빠른 편인데 아직까지는 그 프로듀스의 그 병력 조합이 완벽히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라서 자 조금씩 그 각을 잡고 있겠습니다. 각을 잡고 있습니다. 본진 터렛으로 두르면서 진출 시기 지금 결정하려고 하고 있죠. 네, 네. 거기로 완료가 되어 있는 골리앗이고 지금 11시 쪽에서 추가 캐리어가 더 나와요. 6기까지 됩니다. 네. 옵저버까지 확보. 상대방의 움직임까지 읽을 생각 김균 선수하고 있어요. 예. 탱크와 골리앗 숫자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있을 때는 뭐 드라군도 한순간에 죽고 캐리어도 죽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화력을 박성균 선수가 가지고 왔거든요. 예. 네. 최대한 전진해서 한번 맞닥뜨려주고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야가 없다 보니까 거의 확장 바로 앞까지 지금 쳐들어왔거든요. 네. 캐리어는 빠져 있고요. 옵저버가 그 테란이 이동하는 동선 안에 옵저버가 없었어요. 위쪽으로 모두 다 이동했을 네. 뿐.
상대방이 이제 병력이 어느 지점에 배치가 돼 있나, 그리고 위쪽에 확장을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나머지 예. 병력 동선을 좀 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 귀한 템플 아카이브가 지금 벌쩍 길망경세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일본은 네. 빼는 상황이고. 예, 막느냐 빈집이냐. 빈집이네요. 예, 예. 위로 올라가네. 올라가서 그래서 싸우기보다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옆 뒤쪽으로. 네. 네. 없네. 그렇다면 지금 빨리 예, 뭐라도 예, 좀 피해를 입혀야 되거든요. 네, 골리아트 지금 올라갑니다. 아래쪽 확장기 하나 깨졌거든요. 방향 다시 바꾸고 있는 김기훈 선수. 네. 내려오는 병력들. 자, 우선은 오면서 예. 하나 두 개씩 끌어내고는 있습니다만 골리아프 대가 예. 센터에 있거든요. 여기 쪽으로 왔던 병력들이 좀 부담되긴 했어도 마인이나 벌처가 많지는 않았고 네. 발업질러들은 거의 한 대 가까이 추가가 된 상태였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병력을 12시 쪽에서 갈무리를 해서 예, 퇴각하는, 그리고 언덕 위로, 언덕 위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는 쪽이 무조건 유리하지 않습니까? 아, 네. 언덕 위에서 자리 잡으면서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테란의 어떤 그 탱크 병력들을 잡아먹어줘야 됩니다. 자, 위로 쭉쭉 병력까지 올라오는 상황인데 여기서 예. 캐리어와 드라군이 이 병력을 걷어낼 수 있습니까? 네, 질러 섞여져 있는 건 굉장히 네. 좋네요. 질러서 하나씩 청사로 앞쪽에서 맷집력을 하면서 자, 아래쪽 병력의 합류가 바로 이쪽 전장으로 합류 아니네요. 터져요. 네. 전사 네. 병력을 끊어준 판단. 추가 병력 끊어냈습니다만 캐리어 드라군은 한두 개 좀 터졌고 자, 병력 다시 한번 예. 재정비. 네. 인구수가 어떻게든 프로토스는 좀 테란 상대로 앞서야 되는 건데 지금 7시 쪽 프로브도 거의 뭐 싹 다 잡혔고 병력 간의 그 대결 이후에 인구수가 뒤집혀버렸죠. 네. 네. 6시 쪽을 이제 내주고 난 이후에 한번 교전을 했는데 그 교전에서 지상군과 캐리어가 골고루 지금은 잡혀버리는 이런 양상이 됐거든요. 그런 그 와중에 박성균 선수가 전투 끝나자마자 지금은 확장 기지를 지금 시도를 했는데 저 확장 기지도 사실은 이 캐리어를 뭐 활용을 하든 아니면 지상군을 활용을 하든 견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지만 위쪽으로 시야가 시선이 좀 끌리면서 아래쪽에 아까 깨졌었던 확장 기지를 조금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상태가 김기훈 선수에게 될 것 같은데요. 예. 옵저버를 좀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야도 나오는 것도 못 봤죠. 또 이 7시 내주면서 1시를 부수려고 했는데 1시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에이 한번 싸워보자 싶은 상태에서 싸웠지만 네. 길목이 좀 애매했어요. 언덕이긴 했지만 좁기도 했고 네. 추가 병력 합류 자체도 테란이 좀 더 빨랐죠. 네, 이 럭트에 있는 테란이죠. 언덕 쪽을 잡으면서 압박 계속 이어가고 있고 자, 지상 병력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갔는데요. 골리아 숫자 좀 많습니다. 네, 지상 부분이 어느 정도 드라군 비율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가 돼야지 탱크를 캐리어로 딱 잡았을 예. 때 골리앗을 맞상대하는 정도의 화력이 될 것 같은데 진짜 네, 예. 들어가서 지금 싸움을 걸고 있는 상황. 네, 예. 지금쯤 템플로까지도 합류가 돼서 골리앗 머리로 통이 부러졌어야 되는데 확장도 부서졌죠. 템플러 아카이브도 너무 전진해서 지어져 있던 바람에 그렇죠. 파괴가 됐었습니다. 네. 한번 깨졌고 그래도 이 정탄을 통해서 탱크라인을 걷어내고 있습니다만 골리앗의 공격을 좀 막고 있어요. 네. 탱크 위주로 일단은 왔습니다. 네, 탱크 위주로 잡아내면서 나머지는 지상 병력으로 좀 정리를 하는 이런 구도로 지금은 전술이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2업 됐고요. 지금 테라는 네. 예. 미네랄과 가스량이 1000씩 보유가 됐던 프로토스였습니다. 예. 템플러를 진작에 보유할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확장 기지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 지역에 있는 그 테란의 병력을 밀어내야 되는데 이 지역이 유지가 되면은 테란 멀티 지역 쪽을 견제하는 것도 좀 어려워져요. 하나 터졌어요 지금 성사로. 네. 지금 둘둘 업그레이드 끝나서 화력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막타로 마무리가 됐고 테란의 추가 멀티는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다가 그 옆에다가 바로 또 커맨센터를 지을 만큼 라인을 전체적으로 많이 앞쪽으로 밀어놓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멀티 지키는 것도 멀티 지키는 거지만 테란의 병력을 빨리 밀어내야겠다라는 생각에 좀 사로잡혀 있을 것 같거든요. 12시 두 곳까지 6시 한 곳이 지금 지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확장 장애가 꽤 벌어집니다. 예, 다시 병력 옮겨갖고 위쪽에 아래쪽에 있는 확장 기지도 지금은 깨주는 상황이고 예. 지금 정면 대결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테란 멀티를 끊기 위해서 병력이 일단은 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최소한 저 한시 쪽을 부셔내야 되겠고 예, 어떻게든 테란보다 하나의 확장은 더 많아야 되는 상황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요. 네. 벌쳐도 한두 개씩 예. 들어가면서 견제를 하고 있고 급해요. 네. 지금 싸움을 통해서 개발렸습니다. 개발렸어요. 확장 늘려가야 됩니다. 네. 자리를 빨리 잡고 커맨센터만 캐리어로 부수고 난 이후에 하이템플러로 지금 상대방이 따라오는 병력을 잡았어야 되는데 또 이 벌처가 있는 바람에 하이템플러가 사이브스톰을 양껏 못 쓰고 지금은 또 잡혀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완전 끌고 올라오는
박성균 선수 글라스 차이가 너무 심합니다. 예, 끝났어요. 지상병력이 좀 따로 떨어져서 빠지고 있습니다. 도쿄 가느라 정신이 없네요. 위쪽에 있는 확장기지뿐만 아니라 아까 그 캐리어가 활동하던 그 지역에 아래쪽에 있는 확장기지도 지금 커맨센터가 지어져 있고 가스통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라인을 뒤로 밀거나 혹은 테라의 병력을 다 잡아내면서 멀티 지역 쪽을 깨고 깨지 못한다면은 전략은 좋았는데 김기훈이 전략 나쁘지 않았어요. 존나 펜스 캐리어. 지금 계속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예. 끌려다니고 있는 김기훈 선수예요. 네. 캐리어 안 풀리다 보니까 자원도 지속적으로 지금 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 제대로 된 그 전투가 안 되죠. 네. 템플러를 진작 뽑았습니다만 스톰한 방 쓰고 사라져버렸고 네. 자 이번에는 없습니다 템플러도. 네. 네. 여기서 좀 대놓고 싸우는데 골리앗한테 들어가면서 하나씩 물어뜯고 있는 모습이고 뒤에 추가 병력이 계속 옵니다. 자원 채취 네. 문제없이 잘 되고 있는 박성균 선수거든요. 네, 계속 이제 자원 채취가 잘 되니까 전진 라인을 전진해서 상대방의 캐리어를 예, 이 부분에서 이제 소모를 시켜주고 지상군 조합 안 되게끔 조합 계속 깨주고 예, 본인은 계속 멀티하고 이런 구도가 지속적으로 네.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 전면이 그냥 입구 쪽을 좀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 확장이 없습니다. 네. 야 근데 컨트롤은 잘한다. 아래쪽 가져가지 못했고 파괴가 캐리어 컨트롤은 존나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아요. 선수의 압박을 좀 심하게 받고 있는 김기훈 선수예요. 네, 이런 식으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차이가 나겠고 제제 경기 마무리 됐습니다. 자 이번 경기 박성균 선수의 도전은 운영이 선언하면서 해태전이다. 최종전 올라가네요. 예, 압박을 하는데 첫 번째 압박이 너무나도 손쉽게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 멀티도 깨졌고 그다음에 추가 멀티가 깨진 상황에서 프로토스가 상대의 추가 멀티를 깬다거나 혹은 병력 싸움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거나 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경기 내에서의 노련함을 보여주는 선수 박성균이거든요. 그렇죠. 이 타이밍 싸움이 굉장히 컸었죠. 아, 옵저버가 이제 슬슬 나오게 돼서 아, 직선 가로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옵저버로 보고 나서 판단을 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박성균 선수가 그보다 좀 더 일찍 진출을 하게 되면서 거의 6시 끝부분까지 자, 대퇴전이라고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스타리그 하면서 저도 중계를 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재미없다고 꺼버리면 그나마 좋아하는 스타 팬들 이거 경기로 보고 싶은 사람들은 대방송은 다시는 안 봐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세요. 마지막 한 경기입니다. 최종전 박성균 대 유영진 해설 야무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